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제 음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. 이제 저도 뭐 고깃집 같은 거 가면은 사실 뭐 특히 숯불 양념 갈비 같은 경우에 양념이 발라졌으니까 쉽게 탄단 말이죠. 근데 뭐 나쁘다는 건 알겠어요.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떼내려고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이런 약간 탄 고기 같은 것들 그냥 먹었을 때 이게 진짜 암을 크게 유발할까? 어떻게 보세요? 그렇죠. 되게 이제 육류나 생선 같은 게 그러면 이제 구우면은 탄 부분은 암에 영향을 줘요. 특히 보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HCA 해가지고 그 헥사사이클릭 아민이라는 게 있거든요. 자, 이런 경우는 육류나 이제 이렇게 그 생선 같은 것 단백질을 이제 가열을 했을 때 나오는 물질이거든요. 이게 보통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대장암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간암,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,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을 영향을 줘서 일으키는데 관여한다고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PAH라고 표시되는데 이게 되게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벤조피린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게 탈 때, 이게 그 연기 나올 때, 그 벤조피린이 나와서 이게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이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그런 타는 데서 나오지만 그 담배 있잖아요. 담배에서도 벤조피린이 이게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주방에서 조리하다가 나오는 미세먼지 있잖아요. 이 부분에도 보면 벤조피린이 나와가지고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고, 또 다이옥신 같은 거. 그래서 태울 때 나오는 이런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태우는 물질은 암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암을 더 빨리 성장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태우는 음식은 주의해야 됩니다. 먹는다고 100% 다 걸리는 건 아니죠? 다 걸리는 거 아니지. 그쵸? 예. 다 걸리는 거 아닌데 영향을 줄수 있는 인자니까 가능한 피해야 되고 또 횟수도 줄여야 되고. 알겠습니다. 반대로 이제 탕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을 유발할 수 있다. 그럼 반대로 어떤 특정 음식을 먹으면은 뭐 암이 죽는다, 뭐 사라진다 이런 일은 얼마나 가능한 건가요? 이걸 말했죠. 그 누가 뭘 먹고 암이 좋아졌다.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거는 확률적으로 봐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.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. 있어요. 근데 되게 뭘 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 보면은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. 되게 이제 대학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산다 하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그쵸. 이제 생을 정리하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.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뭘 먹었는지 몰라. 막 먹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괜찮아. 그래 나중에 내려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없어져 버렸더라.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쵸. 근데 그게 실제로 있어요. 제가 아는 분도 한 사람이 그랬어요. 그분도 아주 큰그 기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자기 묘자리 찾아갔다는 거예요. 진단을 받고 선고를 받고 그래서 묘자리에 가가지고서 그냥 할 일이 없잖아요.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아로마를 키운 거예요. 근데 안 죽더래요. 그래 나중에 보니까 좋아져서 거기는 자기가 아로마를 해서 좋아진 거 아니냐. 네,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사람 그거 어떤 과학적인 뭐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쵸. 자기가 새롭게 한건 그것밖에 없다 이거죠. 아로마를 그래가지고 아로마를 해서 좋아져서 그걸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. 그렇듯이 뭔가가 내 암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줬던 부분들을 이걸 건드려 버리는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. 그거는 어떤 면역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어떤 유전자가 신호를 주잖아요. 그 신호를 갖다가 이게 들어와서 차단을 해버렸다든지, 이런 부분도 될 수가 있는 거고, 그리고 이 음식이나 어떤 환경이 내 몸에 암이 성장하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서 막 모든 것을 다 있고, 이 스트레스 같은 거다 없고, 그냥 이런 경우 있죠. 다 포기하고 마음이 느긋해지니까 좋아지더라는, 이런 게또 있을 수가 있고. 그래서,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뭔가 하나를 먹어가지고서 암을 나올 수 있다. 있지만, 그럴 가능성은 로또에 해당한다.
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네. 그분이 아로마를 네. 키워서 나왔지만 내가 아로마를 키운다고 해서 내가 나을 확률은 그건 어. 알 수가 없다. 그렇죠. 할 수가 네. 없고. 그러니까 우리 전에 얘기했었잖아요. 네, 네. 어떤 그 우리 산부인과 선생님이 네. 가지 먹고 암에 나왔다 해가지고 온 나라가 가지가 네. 품절이 된 적이 있잖아요. 그런데 네, 네. 그분은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걸 먹고 좋아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. 네. 그리고 그 확률이라는 게 사실 우리 환자들이 그 아까 가지 이야기했지만 가지 그렇다면은 뭔가 먹잖아요. 근데 다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. 네. 그 사람한테만 맞는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. 이것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암 치료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. 왜? 누가 뭐 먹고 좋아졌다? 그러니까 나도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. 그래가지고 여기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? 나빠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. 이 사람이 좋아질, 그걸 먹고 좋아질 확률은 로또 확률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 몇 명이 이것을 먹었는데 좋아진 사람이 몇 명이냐, 이걸 봐야 되는데, 네. 우리 환자한테 뭘만 보느냐, 몇 명이 먹어갖고 좋아진 건 안 봐요. 누가 좋아졌느냐만 보는 그쵸. 거예요. 이게 잘못된 거예요. 근데 우리 환자분들, 로또를 내가 샀어요. 나 이거 무조건 내가 당첨될 거야 사는 분들 얼마나 돼요? 없잖아요. 그냥 사서 혹시 운이 좋으면 그쵸.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. 네, 네. 근데 암치료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죠. 근데 그 하시는 분들이 암치료 이런 것은 로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당첨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암치료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건 내가 무조건 될 거야 하는 신념을 가져보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힘들어지는 거고 정말 당첨될 확률은 극히 적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절대 이런 방법을 쓰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어디 하나에 피를 꽂혀갖고 하는 분들이 종종 봐요. 네. 근데 그건 안 됩니다.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그 좋아하는 음식 먹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고 해서 뭐 고기나 뭐 튀긴 것들 안 먹고 싶은데 사람 입맛이란 게 이미 길들여졌고 뭐 치킨, 피자 뭐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. 이런 경우에 암 환자분들이 그 좋아하는 음식 먹어도 될까요? 이제 우리 이제 이건 이제 뭐 상식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다 알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말을 하죠. 입이 좋아하는 거. 입이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원래 내 몸이 좋아하는 게 나한테 좋은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입이 좋아하는 거나 뇌가 좋아하는 것을 좋은 음식이라고 먹어요. 근데 특히 우리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탄수화물 중독을 알아야 돼요.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들이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의외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탄수화물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또 여기다가 튀겨서 먹잖아요. 설탕 뿌려서 먹죠. 또 소금 쳐서 먹죠.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고 내 입이 좋아하고 내 머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. 내 몸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게 내 몸이 좋은지 하고 뭔데 천만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은 먹는 게 맞아요. 하지만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. 그 내 몸이 좋아하는 음식은 대부분 보면은 채식에 있어요. 채식에. 그래서 우리 약은 우리 입에 쓰잖아요. 그렇듯이 내 몸에 좋아하는 음식은 입이 별로 안 좋아해. 뇌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하지만 내 몸이 좋아하니까 그걸 먹어야죠.